자, 그래서 지훈이 C의 3인데 C의 2 지난 시간에 못했는데 중요한 게 있어서 C의 3도 하겠습니다. 오케이. 나 이거 했구나. 했구나. 그러면 C의 3. 자, 어떤 내용 배웠나요? 예, 어떤 상황이던가요? 대화에서. 감정. 감정이다. 물론 감정도 나오겠지. 생일인 것 같지 않아요? 오케이, 시작하겠습니다.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둘다쓸수 있나요? 연습 해왔어요? 선생님이 연습공 책에 쓰기 연습 이제부터 해야 된다고 했죠? 오케이, 만약에 틀리는 게 많으면 억지로 10번씩 쓰기 숙제 뭐 이런 거낼 건데. 그리고 해야 돼요. 억지로 선생님이 네가 아는 단어든 모르던 단어든 억지로 10번씩 쓰는 숙제를 해오는 게 나을까? 아니면 네가 네 스스로 쓰기 힘든 거 골라서 그냥 쓰기 연습하는 게 나을까? 응? 응원 하지 말고 어떻게 할 건데? 1번 할 거야? 2번 할 거야? 1번 억지로 선생님이 전부 다 10번씩 쓰기 연습하는 숙제를 해가지고 카톡으로 보낼 것이다. 2번 네가 알아서 좀 쓰기 어려운 것들만 골라서 쓰기 연습하고 할 거다. 어느 거 할래? 1번 할 거야? 2번? 알겠습니다. 쓸수 있지? Happy birthday. 네, 생일 축하하는 표현이고. Happy birthday. 오케이. 그래서 뭐 이렇게 한 거. 내가 무슨 소리 내고 있지? 에. 요까지 무슨 소릴까? 얘는 이런 소리 내고 있지. Birthday 이런 거 이제 파닉스 배웠는 걸 이제 이런 데서 써먹는 거야. 요까지 소리가 Birth 얘는 Day. Day. 행복한 생일이 되세요. 이런 오케이, 그다음. Thank you, Mom. Thank you, Mom. Thank you, Mom. 예, 여기 또 있네. 얘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소리. Z, S. 근데 둘다 소리 내는 방법은 똑같다. 어떻게 소리 내라고 그랬죠? This.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소리 내라고 그랬죠? 혀를 살짝 물으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거 있네. 이거 뭐였더라? 아닌가요?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 thank you 빨리 하면 thank you가 되죠. 감사합니다 라는 뜻이고. 네, 생일 축하하다고 해줘서 감사하다고 얘기하고요. You're welcome. 뭐라고요? This is for you. 자, 이거는 뭐 어떤 상황에서 하는 말이에요? This is for you 이런 말. 위하는 거? Hey, this is for you. 네가 this is for you라고 말하면서 어떤 행동을 할것 같아? 어떤 물건을 주겠죠. 어떤 물건을 주면서 this is for you겠죠. 근데 지금 생일이지? 그러니까 this는 뭘까? 생일날 this is for you 하면서 줄 만한 this는 뭐야? 우리말로 뭐라 그래 그걸? 물건? 생일 선물이라 하겠지. 생일 선물을 주면서 그럼 여기에 you는 오늘이 생일인 사람이겠지. 그리고 이 말을 하는 사람은 오늘이 생일인 사람이야? 생일 축하해 주는 사람이야? 오케이. 그래서 생일 축하해 주는 사람이 선물을 주면서 뭐라 그런다? This is for you. This is for you. 자, 그러면 이제 this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this의 일단 뜻은 뭐예요? 이것 뭐라고요?
디스의 뜻이 뭐라고요? 이건 뭐 단어 안 했습니까? 디스의 뜻이 그래서 뭐든 거예요? 디스의 뜻이 뭐든 거예요? 내가 그냥 다 설명해야 됩니까? 네가 클래스 카드 했으니까 알고 와야 됩니까? 지현 씨. 디스의 뜻이 뭡니까? 이것이란 뜻으로써 자, 얘는 선생님이 that하고 비교해서 설명할 건데요. that의 뜻은 저것입니다. 자, this, that 전부 다 뭔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키면서 사용하는 건데요. this는 어떤 느낌일 때 쓰는 거냐? 말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있는 물건 한 개를 디스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댓에 대해서 디스에 대해서 가르쳐 줬고 디스의 뜻이 이러니까 이렇다 했으니까 댓 가르쳐 줬고 댓의 뜻이 저것이면 여기 관로하고 뭐라고 쓰면 될까요? 오케이, 어디에 있는 멀리 멀리 있는 물건이나 아 물건이라고 하는데 물건이나 사람 됩니다. 물건이든 사람이든 한개한 명이고 댓은 멀리 있는 물건 또는 사람 한 개, 한 명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키는 느낌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This하고 that은 앞만 길어봤자 우리말로 그것은 너의 것이다 라고 해도 되기 때문에 이게 영어로 뭐죠? 이게 영어로 뭐죠? It으로 바꿔 쓸수 있습니다. It is for you 해도 비슷한 얘기 하는 건데 근데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물건을 주고 있기 때문에 This is for you. 자, 자기가 이렇게 물건을 주면서 저것은 네 거야. 저것은 너를 위한 거야. 이러겠어. 이것은 너를 위한 거야. 이러겠어. 이거 그래서 여기에 대시 들어가면 이상한 느낌이 들겠죠. 됐습니까? 자, this에 대해서 쭉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 설명할 녀석은 이 녀석입니다. 이 녀석을 보고 뭐라고 그랬죠? 이지 이진데 지난 시간에 설명했는데.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이 동사 이런 말 처음 들어봐요. 아니에요. 처음 들어봤을 리가 없죠. 비동사 중에 하나입니다. 비동사의 종류는 네가 총세 가지를 배웠어요. 지금까지 학교에서. 뭐 배웠어요? 비동사의 종류 세 가지 뭐 배웠습니까? 이즈 오케이. I랑 함께 쓰는 I am. He is, she is, it is. He나 she나 it과 함께 쓰는 is. 그다음 뭐가 있어요? 하도 아는 게 없습니다. 지금 5학년인데 큰일 났습니다. 빨리빨리 해야 되겠다. 그치? You are, we are, they are. 와 같이 쓰는 are. 그래서 am, is, are. 비동사 세 가지 종류 가르쳐줬어. 다음번에 네가 얘기해줘야 돼. 비동사 세 가지 종류는 뭐가 있다고요? 네? M is a. 뭐라고요? M is a. 종류는 이렇게 M, E, R 세 가지가 있고 앞에 보세요. 원래 모습, 얘 원래 모습이 B고 얘도 원래 모습이 B고 얘도 원래 모습이 B이기 때문에 얘들을 비동사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종류 얘기했으니까 이번엔 비동사의 의미. 비동사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비동사의 의미는 이다 또는 어디 어디에 있다. 이두 가지 뜻을 표현할 수 있는 게 비동사입니다. 예, 있다란 뜻에서 뭐좀 비슷한 뜻으로서 가끔씩 뭐 오다, 가다 이런 뜻으로 쓰일 때도 있어요. 여기에 있으려면 여기로 와야 되겠죠. 거기에 있으려면 거기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 뜻은 있다일 때 가끔씩 오다 가다란 뜻으로 해석하는 게 자연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어디 어디에 있다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다란 뜻. 이다란 뜻일 때는 뭐 어떤 것이다 이런 거 맞는 거 또는 어떤 시 앞에 써서 어떤 시를 어떻다 이렇게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니까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 뜻으로 쓰이는 거 하나 보여줄게요.
한번 읽어보세요. He is a teacher. He is a teacher. 이건 무슨 뜻이에요? 그 남자, 그라고 할게요. 그는 선생님이다. 그는 선생님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죠. 자, 선생님 전에 씨가 있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씨예요? 이쯤 이름씨. 이름씨죠. 이름씨는 설명하기 쉽게 것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이라는 것, 책상이라는 것, 학생이라는 것, 공기라는 것, 연필이라는 것. 선생님 방금 얘기한 연필, 책상, 선생님, 학생 전부 다 이름씨고, 이름씨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돼요. 어떤 것, 공기라는 것, 바람이라는 것, 물이라는 것. 됐습니까? 네. 오케이. 자, 어떤 것이 이름씨인데 비동사 뒤에 이름씨가 오면, 다시 말해서 것이 오면 이렇게 합쳐서 것이 것이다가 되니까 선생님이 선생님이다가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이다란 뜻일 때 어떨 때 이다란 뜻이 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뭐 히는 했으니까 이번에 이거 해볼까? 네, 읽어볼까요? They are happy. They are happy. 이건 무슨 뜻일까요? 그들은 행복해. 그들은 행복하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happy의 뜻은 행복하다. 일리가 없죠. 행복한이죠.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어떤 사람들? 행복한. 얘는 행복하다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행복한입니다. 그리고 무슨 시다? 어떤 시입니다. 자, 비동사. 어떤 시 앞에 비동사가 오면 이렇게 합쳐져서 하다시로 뜻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치니까 they의 뜻은 그들은이고요. 여기 보세요. are happy의 뜻은 그들은 행복한이 아니고 그들은 행복하다. 이럴 때 이다란 뜻입니다. 비동사가 이다란 뜻일 때는 뒤에 어떤 것이 오거나 또는 어떤이 와서 어떤 시 앞에 비동사 있으면 어떻다, 어떤 것 앞에 비동사 있으면 어떤 것이다 해서 이럴 때는 이 뜻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뜻으로 쓰일 때 네, 한번 읽어볼까요? I am in my room. I am in my room. 이건 무슨 뜻일까요? 나는 내 방에 있어. 오케이, 그래서 내가 있다. 그 다음에 in my room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에? 라는 질문이 되는데 내 방 안에고요. 자, 비동사가 있다 라는 뜻으로 쓰일 때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과 함께 쓰인다? 어디에? 영어로 학교에서 배웠어요. 어디에는 where입니다. where. 아니, where 배웠죠, 학교에서? 그래서 비동사가 어디, where에 대한 대답과 함께 쓰이면 그때의 뜻은 어디에 어디에 이다야, 어디에 어디에 있다야? 있다. 아, 어디에 어디에 이다, 방 안에 이다 이래요. 방 안에 있다 이래요. 어디에? 라는 질문과 함께 사용됐을 때는 그때 비동사는 이 뜻이라고요. 얘들도 다 이다, 있다, 이다, 있다, 이다, 있다 라는 뜻이 될 수 있고, 다만 함께 쓰는 게 얘는 항상 I am, 얘는 he is, she is, it is, 얘는 you are, 우리는 we니까 we are, 그들은 they니까 they are, 이런 것들과 함께 사용되는 겁니다. 자, 아까 전에 선생님이 this는 어디에 있는 몇 개라 그랬어? 가까이 있는 물건, 사람. 그렇죠. 그러면 그래서 얘 안만 길어봤자, 내가 선생님이 안만 길어봤자라는 얘기를 할 거야. 앞으로 많이 할 거야.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가 되냐? is가 됩니까? 그럼 is for you 이러겠습니까? 어떤 물건 한 개인데, 어떤 거 하나인데, 가까이 있는 뭔가 하나인데, 그게 남자라면 안만 길어봤자 he가 되겠죠. 가까이 있는 뭔가인데 그게 여자라면 안만 길어봤자 뭐가 되겠어? 시가 되겠죠. 근데 이거는 선물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죠. 그러니까 it이 되겠죠. it이랑 같이 쓰는 비동사가 뭐라 했어요? is. 그래서 여기 is가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비동사에 대한 설명했고요. 다음 for에 대한 얘기일까? for의 뜻은 뭐예요?
목적 맞는데 그래. 뜻이 뭐든 가. 'This is for you'의 뜻이 이런 뜻이래. 그럼 for가 무슨 뜻을 담당하고 있을까? 위한. 무엇무엇을 위한 또는 무엇무엇을 위하여 이런 뜻입니다. 네. 여기서 이 뜻이겠죠. 그럼 for you의 뜻은? 너를 위한 거예요. 너를 위한 이런 뜻이죠. 그래서 'This is for you'의 뜻이 이것은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이것은 이다. 어떤 이다? 너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건 널 위한 거야 라는 게 되었고요. 이제 이건 조금 어려움. 자, 여섯 가지 질문 이제 가르쳐 드려야 되겠다. 자, 앞으로 여섯 가지 질문 여러 번 알려줄 건데요. 됐습니까?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을 꼭 외워놔야 돼. 여섯 가지 질문은 자, 여섯 가지 질문은 언제 라는 질문의 덩어리가 있습니다.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또는 어떻게, 왜,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왜. 혹시 뭐 어디서 육하 원칙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자,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언어는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려고 만들어진 게 언어입니다. 그건 영어도 마찬가지고 일본어도 마찬가지고 우리말도 마찬가지야. 모든 문장은 이 뭐 이게 다 들어 있을 순 없어. 이게 다 들어 있으면 문장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이 중에 최소한 한 개에 대한 대답을 해주려고 만드는 게 문장이야, 말이고 언어예요. 이거는 어떤 질문이야? 무엇이 날 위한 건가요? 라고 물어봤을 수 있겠지. 무엇이 나를 위한 건가요? 이게 널 위한 거야. 이 중에 무엇이 날 위한 겁니까? 이게 널 위한 거야. 그럼 이 말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일까? 누구? 이 대답이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이거는 누구를 위한 건가요? 이렇게 묻겠지. 됐습니까? 이거 누구를 위한 거예요? 이거 누구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러겠죠? 네.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영어로 뭐라고 물어보면 되느냐. Who? 이거 이리로 가네 이제. 얘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o에 대한 대답이니까 묻는 문장에서는 여섯 가지 질문이 영어 문장이 제일 앞으로 갑니다. 누구가 영어로 who인 건 알고 있죠. 그래서 who가 돼서 앞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this is는 묻는 느낌이 안 드니까 this is를 묻는 느낌이 들게 바꾸면 is this가 됩니다.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거 써서 for. 한번 읽어볼까요? Is this for? Who is this for?가 그러면 무슨 뜻이란 말이에요? 누구를 위한? 이것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됐습니까? 네. 똑띠 봤죠? 그쵸? 뭐라고 물어봤더니 Is this for you? Okay. Who is this for? 뭐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물어봤더니 This is for you.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안녕하세요.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is this for? Who is this for?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This is for you. This is for you. Who is this for? 그럼 무슨 뜻이라고요? 이건 누구 위한 거예요? 이건 널 위한 거야. Who is this for? This is for you. 아이고 네 거야 네 거. 누굴 위한 건지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어우 놔주려고.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is this for? 했더니 This is for you. This is for you. 자, 그리고 나중에 한꺼번에 알려줄 건데 일단 영어 문장 만드는 법
분들은 뭐 영어 문장은 선생님이 문장을 뭐 다른 말로 하면 누가 다라고 해요. 누가 다. 누가 다 만드는 방법. 영어 문장 만드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초등학교 그리고 중1 때까지는 세 가지 방법만 알아두면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비동사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머지 애들 하게 되면 알려줄게요.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 선생님이 그리고 자꾸 이런 얘기 이런 그림 그릴 거야. 이게 누가 다를 표시하는 거야. 여기에 누가 여기에 다라는 이것은 너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게 궁금하니까 여섯 가지 중에 후에 대한 거니까 who is this for라고 부르죠. 어? 계속해서 Thank you, Dad. 그러니까 This is for you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였던 거야 지금? 아빠였으니까 아빠가 지연이한테 This is for you 했더니 지연이가 아빠한테 뭐라고 한 거야? Thank you, Dad. Thank you, Dad. 아빠 고마워요. 그래서 Thank you. Thank you. 자, Thank you라고 했을 때 그냥 그 말을 상대방이 누군가가 지연이한테 Thank you라고 했을 때 그냥 그래 고마워해야지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아유 뭘 고마워 고맙기는 천만에 그런 말 안 했는데 이런 식으로 답을 해주는 게 예의 바르겠죠. 네, 그래서 누군가가 지현이한테 땡큐라고 했을 때 지현이는 뭐라고 대답해주면 되겠다. You're welcome. 참고로 이거는 뭐의 줄임말인데요. 뭐의 줄임말이죠. 그렇죠. You are의 줄임말이고 Hey,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계속해서 비동사가 사용된 겁니다. 네. Hey, 얘는 어떤 시예요? 어떤? 환영받는 이거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너는 환영받는다 이 말인데 환영받는다는 얘기는 아유 네가 너무너무 착한 사람이니까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니까 내가 이런 거 해주는 거니까 이렇게 선물도 사주고 하는 거니까 굳이 고마워하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뜻으로 you welcome 쓰는 겁니다. 여기 이거 다 쓸 줄 알죠? 쓰기 시험 잘 치시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쓰기 연습 배우세요.